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요한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그거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께서는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여 상담을 하러 문을 두드려 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던 딸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 저에게는 사위입니다. 그 남편이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지인, 형제, 자매, 심지어 자동차 담보도 잡아 억대로 빌려 도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도박에 덫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결혼했는데 현재 아이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을 수차례 몰래 해오다가 결국 딸에게 들키고 말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건만 몰래 다시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며 합니다. 도박에 발을 들인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 온 가족을 구렁에 빠뜨린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도해 줘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 줘야 할지 막막해서 목사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딸아이는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데, 사위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남편과 그 가정을 책임지며 살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 지혜와 위로의 말씀이 있어 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제 보통 부모 같으면 뭐두번 생각할 것 없이 아마 따님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을 텐데, 당신 딸과 그 손주에게 말도 못할 고통과 아픔을 준 사위인데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에 제가 마음으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아서 사위가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질 않는데요. 이제 물론 그 판단은 본인만이 할수 있는 것이지만 무조건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저 넘겨주는 것만이 능사여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대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혼하지 말라고. 간음한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상황을 조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장가 들고 딱 그냥 함부로 여인을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함부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에게 그러면 못 쓴다, 아내 버리면 못 쓴다, 그게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혼이 여자에게 대한 학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남자들에게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해요. 근데 결혼이 여자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적인 약자의 보호예요. 근데 함부로 이혼함으로 아내 여자가 약자가 됐을 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보호가 될수 있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 남자든 여자든 학대를 받아야 한다거나 큰 피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위를 보호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딸과 무엇보다도 어린 손주의 보호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혼 결정은 할수 있는 대로 최후로 미뤄야 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은 무조건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박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보다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이 중독자들에게는 좋은 또그 핑계거리가 되고 그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고 하는 일이 그 사위에게도 강한 그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박보다도 중독보다도 더 강한 그런 어떤 자극, 이제 이혼이라든지 아내를 잃는다든지 자식을 잃는다든지 하는 그런 강한 자극 때문에 도박을 끊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랬을 때 정말 이혼을 하고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당해서 사위가 정신을 차리고 도박을 끊고 돌아오려 한다면 그때는 받아줄 수 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조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위가 도리어 도박을 끊지 못할 그 핑계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혼해도 된다 하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이 가정의 약자인 여자들, 아내들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정신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만 여자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정신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딸과 손주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일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매정해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딸에게 이혼을 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운 답을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할 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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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피하고 싶었던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참 부담스러운 상담이었는데, 저는 사위도 걱정이지만 딸과 손주들이 더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딸과 손주 편 드는 상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 사위도 언젠가 돌이키고 정말 구원 얻고 다시 가정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피하고 싶은 어려운 상담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 사위 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어려움을 그냥 감당해라 하는 말 해야 할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식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과 조언이 하나님, 우리 이 상담자에게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일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거나 또 죄책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박이라고 하는 중독에 깊이 빠져서 자신도 끊으려고 무진애를 쓰겠지만 끊지 못하는 그 사위
우리 딸의 남편, 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가정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하고 싶었던 상담인데, 제가 좀 편하자고, 저는 이 딸, 이 상담을 해주신 분의 딸과 손주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혼해도 괜찮다. 이혼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참 부담스럽네요. 근데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너무 지나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너무 그런 죄책감에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고 결국 강수를 통해서라도 사회가 돌이키고 도복을 끊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